낙동강에 5년 연속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여 일 빨라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불신하는 현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상권 분산 등으로 포항 지역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회째를 맞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나눔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이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안동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한여름이 된 듯 더우셨죠. 오늘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연일 이처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또 고온 현상은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름 더위가 참 빨리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데다 따스한 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덥겠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살펴봐야 할 곳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우선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경북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상주, 문경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2도, 안동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1도, 상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이번 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매출 조작 파문으로 시작해 엑스코의 각종 비리 의혹에 쏟아져 나오자 대구시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의 비리를 끊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4천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유흥주점과 골프장에서 사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엑스코. 2012년 검찰 수사에선 확장공사 비리로 임직원 4명이 구속됐고 대구시 감사에서도 금품수수, 입찰 비리 등으로 직원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지만 엑스코에 대해선 지난해 한 차례 감사를 했을 뿐 별다른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엑스코는 그린에너지 엑스포의 매출 조작을 7년 동안 저질러왔고 지난해 11월 대구시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장급 간부가 10명의 이사회에 포함돼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당사자인 대구시가 사실상 비리를 키웠다고 성토했습니다. 2012년 비리 때 대구시가 현미경 감사를 약속을 했는데 현미경 감사는커녕 알고도 무기됐던 사실들은 대구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정책 토론도 요구했습니다. 출자 기한인 우리 엑스코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수사 결과와 상사 중재원의 중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자체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시민단체들은 출자기관을 감독해야 할 대구시가 대형 비리를 묵인한 것에 더 큰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빨리 관측된 건데 환경단체는 4대강 보건설 이후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우곡교 근처 낙동강 가장자리에 녹조가 짙게 드러납니다. 투명한 컵으로 강물을 떠보니 녹조 알갱이들이 수없이 떠다닙니다. 좀 더 상류인 도동서원 앞 나루터에도 녹조가 띠를 이룹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저께 낙동강에서 녹조 띠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번 녹조는 지난해 6월 8일 발생한 것보다 20일가량 빨리 나타났습니다. 남조류 개체수가 지난 16일 강정 고령보에서 1ml당 2877개를 기록해 다음 주에도 1000개를 넘으면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갑자기 확 숫자가 너무 갑자기 확 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온 또 크게 변동 있고 뭐 이런데 뭐 얘기하기로는 일조량 이제 4대강 보가 만들어진 뒤 5년 연속해서 녹조가 초여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전식 수차를 돌리거나 보토보토로 휘저어가지고 농가림용 대응책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가지고 강을 흐르게 하는 수밖에. 지난해엔 처음으로 12월 겨울에도 녹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계절 내내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관련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학 제품을 불신하는 현상까지 퍼지면서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친환경 성분과 천연 색소를 섞어 비누 만들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하나씩 있음직한 탈취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들을 섞어 직접 만들어 봅니다. 최근 옥시 사태로 화학 제품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아예 내 손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좀 아이들이 편안해진다든지 그런 면을 느끼시니까 계속 수업이 생겨나는 거고 계속 수강생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옥시가 생산한 표백제 매출이 급감했고 대신 대체제로 떠오른 베이킹 소다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옥시 크린을 난 참 진짜 지금까지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고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베이킹 소다로 바꿀까 싶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화학 제품들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한 달 동안 섬유 유연제 매출은 지난해보다 15%, 방향제와 탈취제 매출은 26% 줄었습니다. 옥시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대구 지역 약국마다 피해자 구제와 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옥시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제품 불매나 대체제 찾기 같은 적극적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기 침체와 상권 분산 등으로 포항 지역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아예 문의조차 뜸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중앙 상가 거리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층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이 3층 건물은 1년째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종전의 절반 정도의 월세로 장사를 시작한 이 식당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식당은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변신 중인데 공시지가보다 2억 원이나 산 값에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낮춰도 장사를 하려는 상인이 없습니다. 가격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건물 시세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의 대표적 상권인 옛 육거리에서 오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로변에도 임대 상가가 증가 추세입니다. 오거리의 20층 건물에도 임대와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임대 문의만 있을 뿐 분양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일대의 땅값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렸고 상가마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골칫거립니다. 3년째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전에 있던 그 입주자보다가 한 30% 이상을 다운시켜도 안 나가요. 빈 상가 증가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경기가 사상 최악이고 대단지 아파트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초부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대구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 남부권의 청년 취업을 책임진다는 각오인데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9%,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각종 일자리 박람회장은 취업 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3년상 되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오고 취업의 문턱도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거의 원서는 많이 넣는데 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하니까.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 같은 거는 알지 못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산 대구대학교의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1:1 취업 면담 등을 통해 여러 고용기관에 분산된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관련 기관들을 이제 네트워킹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도 주고 또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경산의 10개 대학, 5만 명의 대학생을 비롯해 경북 남북권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 지원도 강화하고 각종 정보 제공도 많이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미대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구대와 동국대, 한동대 등 경북 지역 4개 대학교가 권역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나눔과 울림의 의미 그리고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안동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은 특별한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성입니다. 상호 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는 향약과 자신을 낮추고 배려의 삶을 살았던 퇴계 선생. 고대 광실, 문전 옥탑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것은 바로 삶의 본질인 나눔의 실천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나눔은 각박한 현대사회에 더욱 유한 가치로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윤택할 수 있어 그 나눔의 정신을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는 27일부터 4일간 안동에서 열리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나눔과 울림의 의미를 모색합니다. 나눔 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의 기조 강연에 이어 대중 참여 프로그램인 인문가치 공유와 학술 프로그램인 인문가치 모색, 생활 속 실천에 초점을 맞춘 인문가치 구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나눔을 대중적 담화로 풀어내고 뿌리 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음악과 함께 책 속에서 나눔 사례를 찾는 북앤 뮤직 콘서트, 이야기로 풀어가는 토크 콘서트, 다큐를 통한 울림 있는 나눔 이야기 등을 통해서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인문 포럼의 향연은 오는 29일 안동 선언을 끝으로 폐막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풍으로 경북에서는 7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구비가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상당수 시군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감자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부서져 철거됐습니다. 저 천만 원 들어가 지었는데 뭐 갑자기 이래 바람이 불어가 날아가 버렸으니까네 정부에서 이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정부 지원 기준은 시군 단위의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거나 피해 면적이 50헥타 이상입니다. 4월 강풍으로 성주가 5억여 원의 피해가 나 지원 대상이 되고 고령과 김천도 성주에 인접해 있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강풍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봉화에 무려 16억여 원의 피해를 입혔고
영양과 영주도 3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들 시군에 인접한 예천, 안동, 청송, 울진도 정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복구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비닐하우스는 한동에 200만 원 정도, 인삼 재배사는 300평 기준 65만 원쯤 됩니다. 시군 단위로 보면 성주의 경우 5억여 원 피해에 2억여 원의 복구비가 지급됩니다. 물론 피해가 났다 해서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비닐만 찢어지거나 날아간 경우 또 비규격 비닐하우스는 피해에도 잡히지 않고 복구비 지원도 없습니다. 옆 건물의 강판 지붕이 날아와 거실 유리창이 깨진 이 집도 복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반파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두 번의 강풍을 연속 재해로 보고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 대상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빠져도 시군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복구비 지원 대상은 정밀조사 확정을 거쳐 이달 말쯤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올해 농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신청 농가 수는 늘어나고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직불금은 귀농 귀촌 증가로 소규모 경작이 늘어나면서도 농지 전용으로 논면적 감소 추세가 이어져서 신청 농가 수는 1.1% 증가하고 면적은 2%가 감소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오는 10월까지 신청인과 농지 등에 대한 적법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린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3살 박모 할머니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 시기,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폭염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안부 전화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오후 시간대에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도심 온도 저감 시설을 가동하고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금호강 공항교 주변에 야영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뮤지컬 위키드가 어제 저녁 7시 30분 김영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오즈의 마법사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위키드는 차지연과 아이비가 각각 초록마녀와 금발마녀를 맡아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화려하고 박진감 있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안동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복지재단 측이 권 시장에게 선거자금조로 건넨 이 돈에 재단 운영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권 시장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콜린 벨레스터를 대신할 새 외국인 투수 아놀드 레온을 영입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우아한 정통파 투수인 레온은 2014년부터 AAA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며 활약했고 마이너리그 성적은 통산 232경기 동안 33승 26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레온과 계약금 5만 달러에 연봉 45만 달러, 총 50만 달러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대구와 경북 8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95개 신청대학 가운데 60개 교가 최종 선정됐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3년 연속으로 계명대를 비롯해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금호공대, 안동대 포항공대, 한동대가 포함됐습니다.
대입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과 고교 대학 연계 활동 등이 주요 자료로 평가됐는데 최고 10억 원가량 교육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가 오는 2024년에 열리게 될 제12차 세계 생체재료학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생체재료학회는 4년마다 열리는 생체재료 분야 세계 최대 국제 행사로 이번에 대구는 미국과 호주, 일본의 도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2024년의 대구에는 60여 개 나라에서 4천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인공관절과 인공심장, 조직재생 등 생체재료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모색합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과 전문 교육을 하고 자격증 시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전자와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테스팅의 중요성 또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엔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여름 더위가 참 빨리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낮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데다 또 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덥겠는데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또 살펴봐야 할 것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우선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구와 상주, 문경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공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청도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의 기온 9도,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은 9도에서 시작해 32도까지 시소사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23도 안팎으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